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귀던 여자를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해 놓고도 이 남성이 뻔뻔하게 했던 행동,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 3시 40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연인이 술을 마시고 난뒤이 여자친구가 집에 가려고 하자 30대 이 남자친구가 막아서고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는데 이 소리를 들은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네. 현장에서 이 남자친구를 체포를 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네. 결국 경찰에 가서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왔다고 경찰서에서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경찰서에 간 것도 뭐 경찰에 잡혀서 간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고, 네. 데이트 폭력 때문에 있어서 왔다. 그러면서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왔다. 네네. 네. 여자친구, 경찰에 진술하려고 하니까 남성이 하는 말을 여자친구한테 그만하자. 이렇게 또 소리치기도 했다는데, 글쎄요. 여미연님, 네. 글쎄, 이것도 이런 요즘 시쳇말로 찌질남이 여전히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너무 네. 많아요, 이런 아하. 케이스가. 작년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이 8천 건이 좀 넘어가고요. 아하, 네. 사망한 여성만 40명이 넘어요. 아우.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큰 범죄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대부분의 경우가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뭐 폭행을 하거나 뭐 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판사님들한테 참작이 되면 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해로 인해서 형이 감경이 되거나 심지어는 뭐큰 부상이 안 입으면 여성을 위협을 느꼈다도 네.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온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외국과 같이 그 데이트 폭력 관련돼서 일단 피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지 않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혹시요, 최명규 원장님, 이번 사건도 발단 화근은 아마 그냥 대화를 했다면 아마 이 지경까지 네. 안 갔을 거. 근데 술이 또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술이 혹시 습관적인 폭력을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억제 중추가 억제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제 그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유. 반대로 술을 갖다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네. 과연 오늘부터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했을 때 네. 진짜 아무리 뭐 의지가 강하더라도 그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될 확률은 네. 30% 내외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한테 폭력을 갖다 행사할 때 맨정신에 여성한테 폭력을 행사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불만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술을 먹는 거예요. 본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네. 용이하게. 그러면서 상대방도 항거하기에 힘들게 술을 먹이는 네.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내가 술을 먹고 나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랬을 때 가해자들은 보통 술 네. 기운 내서 욱해서 충동적이어서 용서해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네. 이 사람이 꼭 순수하게 술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폭력,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미 네.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술안 마신 상태에서는 못 때리니까 나도 술 먹고 상대방도 술 먹어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때 버릇을 갖다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도 의외로 많아요. 네. 혹시요, 손 변호사님,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분안 계실 거로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에이, 이 정도 뭐, 사안이면 경미하네. 뭐 이거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네. 우리 사회가 술이 연관되어 있는 술 네.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관대하게 대우해왔습니다. 맞아. 네. 그게 뭐 주변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또 법적인 그런 그 처분도 술에 취해서 했을 경우에 좀 관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 상황이 좀 옅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그런 게 달라져야 되고 네. 오히려 술을 빌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그 논의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사안에 술 취해서 한 거니까 뭐 이건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가정폭력과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의 공통점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외부인
아, 당사자들끼리의 일이니까 알 수 없다, 밖에서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네.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네. 그 역시 이제 뭐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네. 또 경찰에서도 가정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하기로 규정이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도 길거리에서 남성과 여성, 연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뭔가 다툼이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가족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불구속이야? 라고 지금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네. 아니면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 법원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경찰이든 검찰이든 구속사유는 없다라고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유가 물론 주거가 부정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사유가 됩니다. 네. 그런데 법령을 보면은요,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뭘까요? 게 바로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즉 피해자, 해당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네. 또는 보복 가능성 또는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고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불러서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혹시 그 다시 불러서 조사할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구속영장 신청 내지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될 상황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 그 중구 신당동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 기억하실 겁니다. 끔찍했잖아요. 그 여성 해당 여성은요 그 남성의 발길질 등 무자비한 폭행에 이가 다섯 개가 부러져요. 바로 제 영상입니다. 이가 다섯 개가 부러져요. 그리고 온몸에 멍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보세요. 저 발길질. 그리고 저 지금 최명교님 더 중요한 건 더 심각한 건 저 여성이 지금 상당히 공포 지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런가요? 지금 거기에 지금 상당한 지금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 뭐 화재가 나고 뭐건 인생에 한 번밖에 겪지 않잖아요. 네. 저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겪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사에 따르면은 베트남 참전 군인한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빈도와 정도와 가정 저런 심한 폭력에 노출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네. 정도와 빈도를 갖다 조사하면은 네. 가정폭력 피해자가 훨씬 더 높다는 통계도 네. 있습니다. 저 제정신입니까? 자신이 한때 사귀었다는 여성한테 화물차를 몰고 돌진하다니요. 저 제정신입니까?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데이트 폭력 좀 근절될 방안을 좀 강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나는 사건 사고 많았죠. 오랜만에 황당 영상 보시면서 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네. 와, 아이가 졸고 있네요. 어? 아니. 물론 지금은 유행은 지났습니다만 강남 스타일에 이렇게 반응하나요? 네. 아하.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입니까? 아하. 혼이 잠들었던 아기, 저 옆에 누나가 지금 너무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강남 스타일에 눈이 번쩍 네. 띄었습니다. 신청의 아주... 아버지, 신봉사가, 심학규 씨가 눈뜬 것처럼 번쩍 눈을 뜨십니다. 강남 스타일에 눈이 번쩍. 아, 근데 흥이 나긴 나요. 지금, 저 지금 네. 보세요. 이렇게 졸고 있다가. 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주위에서 좋아해지니까 점점 걸을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네. 아,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자고 있네. 어디 이거 좀 틀어볼까? 강남 스타일에 눈이 번쩍 손과 발이 그냥 쉬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누나는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강남 스타일의 또 유명세를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반려견과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건 뭡니까? 학습 효과입니까? 뭘까요? 이거는 네. 아
대단하네요. 저는 모방입니다. 모방입니다. 미러링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여서 이야. 모방을 할 정도면 강아지 중에서도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아하. 오히려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뛰는 거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잘 뛰네요. 모방에서 더 진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야 이 정도는 뛰어줘야지. 그러면 바운스 바운스네. 네, 시범입니다. 아 시범. 모방에서 시범으로 진화했군요 이제. 아 대단합니다. 어휴. 오 점프력 대단합니다. 어휴 네. 자 아이들과 한때 아, 즐거운 한때를 보낸 반려견도 봤고요. 다음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와, 유연합니다. 아니, 뉴스파이터 시간에 종종 세계 각국에 이 춤 잘 추는 아이들이 네. 나오는데, 오. 이 아이도 유연성 보세요. 네. 아, 대단합니다. 자, 노래까지 부르면서, 근데 좀 리듬이 홍수미라 하면서 네. 왠지 좀 한국 노래 같지 않아요? 좀 느낌에 그냥. 이 비트가 굉장히 또 익숙한데요. 네. 딱딱딱딱 하는 게 그냥. 비트는 익숙하지만 또 노래를 네. 들어보니까 노래는 또 되게 이국적이네요. 네. 자, 저 아이의 추임새, 아, 보세요. 아주 여성분들도 나와서 같이 네.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밀어낼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한국 노래 같지 않으세요? 네. 쿵, 딱딱 하는 게. 네. 자,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아, 역시 세계 각국에 춤 잘 추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아, 잠깐. 아, 손바닥에 뭘 하나요? 어, 아, 뭘 그리는데. 그냥 보통 낙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연변님은 뭘로 보이세요? 입체 되게? 그림이네요. 아, 입체 네, 그림? 실제에 있는 거하고 헷갈리게 하는. 아하! 거.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돌 같은 게 얹어져 있는 식으로.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 요즘 유행입니다. 이게 지금, 아, 유행인가요? 네. 아, 유행에 민감하시군요. 아, 돌이 지금 손바닥에 네. 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네요. 오, 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저렇게 보니까. 오! 네. 저런. 이야. 아, 벌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조약돌 같은 게. 행성 같은 거. 아, 저 UFO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손바닥에. 손바닥에 떠있는 느낌. 공중에 떠있는 네. 느낌. 아하. 네. 상당하네요. 네. 이야. 네, 이렇게 실... 보니까. 네. 정말로 지금 무슨 네. 조그만 UFO가. 네. 착시를 유도하는 그림.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걸, 공중에 떠 있는 네. 느낌. 저걸 페이크 아트라고도 합니다. 아, 페이크 아트. 아, 아. 여미호님의 이 아, 전문 분야가 뭔지 의심스러워. 아, 어떻게 이런 쪽도 아세요? 아, 네. 페이크 아트. 네. 페이크 전문가십니까? 페이크 전문가. 네. 저런 영상. 아, 저건 또 재주네요. 저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터득하고 있으면 좋은 주변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고요.